붕어빵 먹고 싶은데 파는 데가 없네. 그렇다면 없으면 만들면 되지. 제일 중요한 반죽부터 빠르게 해볼게요. 돌을 준비하고 계란 하나를 톡 터뜨려줍니다. 우유 200ml, 밀가루 140g 섞어줍니다. 베이킹파우더 5g, 전분 3g, 설탕 대충, 소금, 녹인버터를 넣어주고 섞어줍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여러분은 그냥 믹스 사세요. 버터로 붕어빵 몸 닦아주고 이제부터는 아주 간단해요. 반죽 부어주고 팥 올리고 반죽 부어주고 뚜껑을 닫으면 끝입니다. 전혀 간단하지 않아요. 붕어빵 사 먹는 이유가 있네. 성격이 급해서 너무 빨리 얼었어요. 약불에 5분 이상은 구워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요 아주 잘 됐습니다. 이건 무슨 맛인지 대충 아시죠? 이걸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. 바로 계란 붕어빵입니다. 계란을 넣어주고 위에 치즈 듬뿍 올려주고 반죽을 올려줍니다. 뚜껑을 닫아주면 바로 치즈 계란 붕어빵이 완성되었습니다. 한입 먹어보면 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. 불닭볶음면으로 붕어빵 해줄 수 있어? 알았어 해줄게.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아니 이게 맛있을까요? 지금이라도 그냥 먹어버릴까요? 뚜껑을 닫아줍니다. 와우, 볶으면 붕어빵이 완성되었습니다. 약간 메두사 머리 같은데? 하나 들어서 한입 먹어보면 아 뜨거워. 맛있네요. 끝.